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종합병원이 암 검사 후 환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방치해 암 진단을 내리지 못한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이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활 속 법률 부정석 기자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은 최모 씨는 정밀 검사를 위해 대학병을 찾았다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1년 뒤 다시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공고했지만 최 씨는 이듬해 암 판정을 받았고 유방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최씨 부부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조기에 암 진단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 촬영술 실시 결과 불완전 진단이 나왔다면 추가로 국소압박 촬영술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방 촬영술 결과만으로 정상 소견을 밝혔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의사 과실을 일반인 상식에 맞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소송이지만 의료 소송이 전혀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